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정말 씹어 드시고 그 말씀이 항상 여러분에게 되새김질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.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.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을 만큼 무장되어야 하는 그러한 전쟁터 속에 살고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.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.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않으면 치고 들어와요. 틈이 없어야 돼요. 그 틈이 없는 전신갑주는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, 바로 십자가의 도의 말씀.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것이 되게 갑옷이 되는 거예요. 그게 피가 되어지는 거예요.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의가 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. 우리의 전쟁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이죠.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,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이냐? 바로 십자가의 피의 말씀인 거예요.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어요. 십자가 외에는 우리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육에 대해서 자꾸 버려야 되는 거예요. 육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. 육의 마음과 육의 생각이 우리 속에 얼마나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어요. 그러니 이게 하루아침에 되진 않아요. 말씀을 들어도 아 그렇지 하고서도 금방 돌아서서 또 육의 내가 나를 넘어뜨려요. 말씀이 늘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. 왜 아침에 일어나면 등을 밝히기 위해서 똥을 잘라내고 등불을 정화시켜야 했느냐. 금촛대의 등불은 우리 안에 임해 계신 성령님을 의미하거든요.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활활 타올라서 나를 밝히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면 내 안에 있는 죄는 그 성령님 앞에서 잘라내야 돼요. 근데 이 성령님은 항상 뭐와 같이 역사하냐면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세요. 그냥 성령이 이렇게 임하셔서 그렇구나 라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. 말씀이 떠오르면서 말씀으로 성령님이 생각하게 하시고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.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게 말씀이에요. 말씀을 아침이면 묵상하는 거죠.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아침에 묵상을 하는가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세요. 한 장씩 읽으면서 주님 이 안에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님 허락하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장을 읽으세요. 아무 감동이 있으면 또 읽으세요. 처음부터 끝까지. 그리고 또 없어 또 읽으세요. 주님 이 말씀 안에서 내게 오늘 말씀 주시옵소서. 감동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읽으셔요. 그럼 뭔가가 이렇게 떠올라요. 엘리야가 저기서 자그만 구름이 온다고 하는 것처럼 은혜도 그렇게 와요. 뭔가 이렇게 작은 게 구름이 오는 것 같아요. 그러면 그걸 붙잡으면서 또 읽으세요. 또 읽으면 그게 조금 더 커져요. 더 읽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. 임하게 될 때 그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. 그럼 메모를 하시면서 그걸 찾아서 읽으시고 그러면 또 다른 게 떠오르면 그걸 찾아서 읽으시고 그런 말씀이 말씀과 말씀으로 짝이 되어지면서 그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정립이 되어져요.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. 그럼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주여 오늘 이 주신 말씀 내게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시다 보면 처음에는 그걸 놓고 그냥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어지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또 다른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깊어져요. 이 훈련을 처음에는 잘 안 됐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은 그게 속도가 빨라집니다. 천천히 오던 게 더 빨리 되면서 급속하게. 그렇게 여러분이 훈련이 되어지면 성경을 그냥 쭉 읽는 동안에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이 훅 들어올 정도로 빨라져요. 그럴 때 어디서든지 주님이 혹 누구를 만났어요.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심방을 하게 되거나 갑자기 누구를 만나게 될 때 주님 오늘 무슨 말씀을 이와 함께 나누어야 될까요? 그러면 딱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 아니더라도 그냥 사무엘상 막 이렇게 주면 사무엘상을 피는 거예요. 그리고 거기서 보면 쭉 보다 보면 어떤 구절이 탁
뛰는 거죠. 그러면 그걸 가지고 주님 그러면 이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지 주님 말씀하옵소서. 그렇게 하면 말씀이 이 안에서 움직여요. 그 정도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.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린 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을 매일 하시라는 거예요. 매일 그렇게 훈련하면 그 말씀이 아침에 내가 그렇게 말씀을 먹고 묵상하면서 하루를 살 때 그것이 내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. 갑옷을 입히는 거예요.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날 하루의 일에 만나는 일이 그걸로 이겨야 될 일들이 있어요. 그걸로 싸워야 될 일이 있어요. 제대로 훈련이 안 되면 뒤에 맞고 나서 생각이 나는 거예요. 아침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랬구나. 뒤에 생각이 나요. 근데 이게 잘 훈련이 되어지면 뒤에 생각 안 나고 미리 그 생각이 앞에 나와서 그걸 이길 수 있어요. 이와 같이 매일 나 자신을 무장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. 매일 전쟁터에 나가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욕만 치장하고 룰루랄라 나갈 수가 없어요. 저것이 바로 전투장이거든요.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전쟁은 그 은혜를 빼앗으려고 준비되어 있어요.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모임을 갈 땐 그 울타리라는 게 있어요. 그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보호하심을 받아요. 그런데 모든 게 끝나서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바로 저기에 적군이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가 나오는 대로 공격을 하거든요. 우리가 이렇게 무장이 되어지는 거거든요. 말씀을 듣는 게 이 무장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이것을 안일하게 받는 게 아니라 나가서 그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고 나서 가가지고 다 잃어버리는 일이 왜 일어나느냐? 그 말씀 하나를 유지하고 붙잡고 계속 싸우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.